자, 도전 비전을 잠깐 한번 분석을 좀 같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도전 비전은 원래 상당히 이 회사가 우량한 회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도전 비전이 도전이라는 회계 프로그램, 우리가 세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요렇게 뭐 서버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다 하고 있는 업체예요. 업체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실적이 요건데요. 요걸 한번 같이 볼게요. 실적도 29673 65000. 자, 그냥 요게 분기 30배. 근데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30배라도 높다, 그냥 좀 높다 이런 거지. 막 엄청 높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어차피 지금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거의 20%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출액이 620억인데 영업이익이 152억이니까 엄청 높은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분기로 따졌을 때 저게 주가는 지금 고가 고점이 조금 부담스러운 단계는 맞죠. 왜냐하면 30배니까 지금. 33배 나오는데, 반기는. 여기가 지금 꼭지가 쳐진 거예요, 그러면. 꼭지. 여기를 뚫고 가기가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여기서 이거 올라온다고 해도 이거는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라고 저는 봐요. 그에 따른 반등이고, 우리가 조금 크게 놓고 보면, 자, 이 기업에서 중요하게 이제 트리거가 올라오는 자리가 요런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여기선 작은 박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여기서 하단에서 올렸던 요게 요 봉이 지지봉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번 깨지고 난 다음에 들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런 봉들이, 요런 봉이 지지봉으로 해당됩니다. 지지봉. 자, 그러면 주봉으로 가서, 여기 요 보이시죠? 2015년도 여기 요 자리들이 지지로 형성되는 자리예요. 여기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났다고 하고, 왜냐, 거래량이 역전되잖아요. 투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닥권역을 형성되는 것이 요런 자리예요, 지금. 근데 고가 자체는 지금 닫혀져 있는 고가거든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작은 박스가 이루어지면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면서 얘들이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자자자 시세를 이런 식으로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다이렉트로 지금 요 자리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이 기업 자체가 여기에서 한번 크게 투매가 한번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뉴스가 한번 있었는데요. 바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뉴스 보겠습니다. 8월 15일, 8월 14일하고 16일. 여기 그때 부동산 매매일 거예요. 여기 1,5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을 하는데, 요 위치가, 삼성화재의 옛 사옥을 지금 사는 거예요. 유상증자로, 제3자 유상증자로 사는 거고요. 요 위치가 엄청 좋습니다. 부동산 만약에 하시는 분들 딱 보면, 와, 이거는 트리플 역세권. 요 얘기 나오는. 그 정도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자, 보면,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42. 아, 얘, 이거 알지. 여기 이게 아니고. 여기 걸 사는 게 아니고, 세종대로 거를. 깜짝 놀랐네. 요걸 사는 거죠, 요걸. 요걸. 을지로 1가 87번지.
위치 보세요, 여러분. 딱 거기에 센터 서울시청 옆에 을지로 입구역 맞죠? 종각 세종대 사거리 거기 딱 요요 위치 좋은데 그죠? 웨스틴 조선 뒤에네. 거기에 이렇게 이제 부지를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혹독하게 평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도전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지를 저런 곳에 할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조금은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뭔가에 대해서 변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더큰 변화를 좀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가 다른 업체들 보면 미국에 업체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엄청난 성장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돈을 좀 투자하면 좋겠는데, 제3자유 상징자를 돈을 1,500억 받아가지고 저걸 했다. 조금 실망하는 매물이, 저처럼 실망하는 매물이 나왔는 게 아닌가. 근데 저 여기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앞에서 떨어졌는 이 구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좀 빠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단 자체가 조금 열려있는 단계고, 이런 거는 상방도 조금 닫혀있는 단계라고 봐야 돼요. 요렇게 한번 크게 떨어진 것을 한 번만에 이 돈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기관 돈 빠져나갔고 외국인 돈 빠져나갔는데, 요걸 한 번만에 이렇게 올린다? 그 그림이 상당히 어색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저항에 맞고 빠질 수 있는 자리. 그런 저항이 지금은 한 6만 5천, 6만 6천 정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저항에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